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기억이 납니까? 이상하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가신 분들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되나 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아직 그다지 깊지 못한 남자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더니 조금 제 설교를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날 설교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무엇이든지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가 믿고 옳다는 방향으로 소신껏 하면 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술을 못 끊고 있는 형제에게 굉장히 위안이 됐던가 봐요. 또 담배를 끊고 싶어도 잘 안 돼서 고민하는 형제,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잘 안 돼서 가책을 받던 형제들의 그 체면을 제가 많이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각각 확정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줄을 위해서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그저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하니까 그거 하나는 그냥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역시 옥 목사는 틀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 술 마신다 뭐 담배 피운다 하고 늘 짜증스럽게 자꾸 그 남편을 괴롭히던 믿음 좋은 아내에게 오늘 설교 못 들었어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는 그런 에피소드. 제가 들을 때 뭐 은혜 받았다니까 좋아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오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원칙,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세 번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일 다 듣고 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호한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파에 속한 그 사람들은 이 모호한 이것을 놓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디아포라. 구별하기가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모호한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어떤 손잡이로 그것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술의 눈이 열린 화가가 그 그림을 들고 볼 때는 기가 막힌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고 볼 때는 외설, 아주 좋지 못한 외설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것이 세상에 많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음식 문제가 특별히 신자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구약시대의 계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까다롭게 가리는 버릇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 같은 것을 가지고 뭐 먹느냐 안 먹느냐 하고 가리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여러분 14절 잠깐 좀 보실까요? 번거롭지만은 성경을 앞에 꼭 놓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같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 다음에 만물이 다 정하다 했습니다. 만물이 다 정하다. 뭐 부정하고 뭐 정한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 먹을 것 안 먹을 것 자꾸 가려가면서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 사이에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 이 견해 차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연은 선하고 또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게 만든 것을 사람이 속되게 바꾸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향기로운 과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정한 과일을 바꾸어서 인격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포도를 놓고 먹을 것이냐 먹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놓고는 마실 것인가 마시지 아니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밭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야채는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가 재배해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채소는 마약을 만드는 재료로 악용을 합니다. 그러면 채소를 가지고 먹을 것이냐 먹지 아니할 것이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놓고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신앙양심상 반드시 거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라 말라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확정할 것이냐. 이렇게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약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는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주를 위해서를 내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가 주를 위해서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혼자 잘난 것처럼 떠드는 독선이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 속에 암암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속된 것이 없다는 조그만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 교만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함정이 주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는 절대 속박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솔한 태도가 주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라는 명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내가 성경을 좀 아는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행사해도 되느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신앙적인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어느 지체나 동등한 입장에서 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는 대문자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항상 대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let us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도 우리 강한 자가 하고 나옵니다. 왜? 공동체의 운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내 자신보다도 형제를 앞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내 혼자 독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독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모르는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는 형제를 알 수 없는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형제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위치입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형제는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혼자 유아 독종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영향권에 있습니다. 나의 영향, 형제의 영향,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용히 쌓아두는 것이 덕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부부 일신이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합니다.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합니다. 서로 얽매입니다. 얽매이는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자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날개 달고 마음대로 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손에 잡고 복잡한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활개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유도 있습니다.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에 어린아이를 잡은 부모는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음에 자기 걸음을 맞춥니다. 아이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조화시킵니다. 왜? 그것이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판단 안 하면 된다. 뭐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 안 하고 가만 눈 감아주면 된다. 간섭 안 하면 된다.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그 원칙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다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언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형제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잠깐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자리에서만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도리어 다같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두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칠 것, 부딪힐 것은 장애물이나 떠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걸리면 누구나 넘어지거나 또 다칩니다. 그러면 이 부딪힌다 혹은 거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것인가? 본문 안에서 몇 번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15절.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그 다음 다같이 망케 하지 말라. 거치게 한다는 말을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영적으로 큰 해를 당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같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신앙 양심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마시니까 나도 마시겠다 하고 마시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마시는 거죠. 이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이는 다같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 다음에 다같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거치게 한다 하는 말이 뭐냐?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죄냐? 형제가 믿음이 없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누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만들면 확신 없이 행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거치게 한다는 말을 바꾸면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것이요, 거리끼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형제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술을 예로 한번 듭시다. 성경에 보면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경우는 꼭 한 케이스입니다. 나실림이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게 되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가급적이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는 경우는 왕이 왕자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여나 잘못할까 두려워서 교훈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아도 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시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한참 유행하던 금주가처럼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하는 그 정도로 아주 그 선명하게 분명하게 술은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구절은 없어요. 또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술을 죄라고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마음 놓고 어디서나 술을 마실 수 있는가? 마음 놓고 술잔 들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내가 술 한두 잔 마셨다고 해서 주님이 지옥문에 천사를 세워놓고 아니요 천국문에 천사를 세워놓고 들여보내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실 자유 대신에 마시지 않는 자유를 택하지 아니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자유는 있지만은 마시지 않는 자유를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교회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음주는 꼭 죄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술을 끊는다고 하는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한국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는 술,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강정승 내 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승을 하던 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랑방을 오픈해가지고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회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말하면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 짬짬이를 주는데 네 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휴식 시간이 되면은 술과 담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는 이 옛날 말로 불경이 혹은 막초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나무 잎사귀를 담배 잎사귀를 그대로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 아니면 그 담뱃대 꼭 다가 채워가지고 피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남자분들이 긴 담뱃대를 허리춤에 꽂고는 와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면 전부 둘러 앉아서 담배를 피우느라고 그야말로 참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술이나 담배를 교회가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하면 술, 담배를 허용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건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일제 잡아먹히기 지금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울분을 깔아앉히지 못해가지고 술독에 빠지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하면서 온 나라가 그냥 멍이 들 대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다가는 도무지 이 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이 나라를 치료할 어떤 여력이 없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 지금부터 91년 전,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에서는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어서 금주, 금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 지침서는 7대 강령이 기록된 것인데,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암송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해야만이 세례를 주고 그대로 또 실천한다는 서약을 해야만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7대 강령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강령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출석 철저히 할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성수 주의할 것. 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는 일부 일처를 지킬 것.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첩을 거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첩 다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첩도 다 내보내고 일부일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가 귀도할 것. 이 말은 식구를 반드시 구원할 것, 전도할 것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금면 성실할 것. 일곱째가 금주, 금년할 것.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14년 12월 26일 황해 노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통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라왔습니다.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교회의 풍토입니다. 너무나 귀한 유산입니다. 이런 교회의 풍토 안에서 나는 괜찮아. 성경에 어디 담배 이야기하는 데가 있나? 하고는 가책 안 받고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성경에 술을 죄라고 했냐? 옥목사에 가서 물어봐. 만약 이런 식으로 하고는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셔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좋은 눈으로 안 보니까요? 그리고 나는 확신이 있어. 담배 술 때문에 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법은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 하고는 제 마음대로 만약 마시고 피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괴팍한 옷을 혼자 입고 나와서 서 있는 이상한 사람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는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한국 풍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피울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이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술은 득보다 해를 많이 끼치는 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회에 만연하는 모든 불의, 악행, 부패에 술이 끼어들지 않고 담배가 끼어지지 않고 여자가 끼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5년도 책입니다만은 바바라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 잔 술로 죽어가다고 하는 그 저서 안에는 방화와 익사 사건의 80%가 술 때문에, 폭력의 60%가 술 때문에, 자살의 30%가 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그 인격이 파산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수많은 생명을 해칩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81년도에 이미 11년 전에 세계 제1위가 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술 마시는데 세계 제1위가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홉들이 들어가는 병으로 몇 병을 마셔야 되느냐? 39억 5,643만 4천 병입니다. 39억. 요사이 선거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벌써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전에는 뭐 1억 하면 억 하고 쓰러지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억 해도 억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술을 39억 몇 병을 먹는다고 해도 잠잠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양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 세종로 가면 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데 그것을 술통으로 계산한다면 그 종합청사를 11개를 가득 채우고 5분의 1을 채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마셔야 된다고요. 돈으로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해당하니까. 그 병을 전부 눕혀가지고 줄줄이 이어놓으면은 달나라를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마셔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지 좀 양식이 있는 사회 지성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은 끊는 것이 좋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술을 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술을 끊어보려고 결심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풍토입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아무리 술, 담배가 성경이 금하는 죄가 아니라는 확신과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잔을 앞에 놓고 있거나 담배 연기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을 사람들이 많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 아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마음에 실망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저러네. 실망해요. 그리고 어떤 집사가 슬그머니 술잔을 들고 마시는 것을 본다든지 비행기 타고 가다 맥주를 그냥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 걸 어쩌다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 저게 집사야 하고 비판합니다. 벌써 비판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평소에 술 안 마시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맥주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둘러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 마치고 막 기분이 좀 안 좋다든지 하면은 그거 뭐 포도주 부어주는데 마셔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날은 저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남 목사님이 누구한테 뭐 부탁을 했는지 사무장이 와가지고 옥 목사님이시지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뭘 조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뭐 얌전하게 그냥 냉수만 마시는 거지. 냉수만. 자. 형제들이 죄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뭐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네 하고는 마음에 벌써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을 생각을 싹 없애버렸다면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 같이 그 다음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책 받으면서 먹고 마시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20절 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 다음에 다 같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마음에 가책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면 그건 악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죄되었나니, 정죄되었나니 벌써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형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이 죄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학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사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계탕 집을 한번 가보셨죠? 가끔 저는 갑니다만 그 삼계탕 집에 가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는 집에는 인삼주를 꼭 내줍니다. 조그마한 잔에 인삼주를 딱 갖다 놔요. 얼마나 그 좋은 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삼계탕을 먹고 나면 닉닉하고 비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주를 싹 마시면 입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걸 딱 갖다 놔요. 그거 나에게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아무도 그 집에 없으면 나 혼자 쓴 맛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건 뭐 인삼을 다 만든 주인데요. 그래서 마신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는 손을 못 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음식 먹는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가책받고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얌전하게 옆에다 제쳐놓고 안 마시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비가 상하면 그 입가심만 딱 하고 마시지 않고 내버린 토해놓는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이거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형제들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믿음이 강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술, 담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술, 담배 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좀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죄를 범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꾸 술 마시고 담배하고 자꾸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그만큼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뉴욕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인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10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부임했을 때 35명의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꽤 큰데 다 어떻게 된 파인지 다 나가고 35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그곳에 부임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사람도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는 뭐 커피를 마시는 룸이 아니라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술병이 나란히 꽂혀있고 그 다음에 벽에는 담배 피우면 연기 뽑아내는 팬이 끝까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면 마음껏 마시고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촉합니다. 그 목사님 처음에 가보니 기도 차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과연 신의 산이구만 이랬대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자욱했습니까? 연기가 자욱했거든요. 과연 신의 산이구만 이랬대. 이 목사님이 도무지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 술을 절대 못하도록 하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4년 후에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430명으로 부흥을 했죠. 제가 같이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뭐 제가 아닌 것 같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은 것이 바로 술, 담배 문제고 또 주일날 주일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다시 봅니다. 잘 마음에 담으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때 식물 대신에 술과 담배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술, 담배로 망케하지 말지니라. 믿습니까? 네.
주일날도 마찬가지요. 21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술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다 피지 아니하고 아니지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도 피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을 꼭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은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주고 형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도 집에 가서 참고하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영업을 하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나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안 하는 쪽이 형제에게 훨씬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매매하는 것이 과연 죄냐 아니냐 따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면 가급적이면 사고 파는 일은 그만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좀 보지 않고 예배 시간 공항에서 뭐 표를 사느라고 서성거려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극장을 한번 드나들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인데 극장에 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서로 만나면은 서로 부끄러울 것이고 서로 재미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저 대청봉 꼭대기에서 어쩌다가 둘이 같이 마주쳤다고 합시다. 서로 웃고 악수는 하겠지만 서로 부끄러울 것이고 속으로 너도 별 수 없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음주, 주초, 도박, 사치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까지도 멸시하는 일인데 성경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신앙 양심상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형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야 이거 정말 귀찮스럽다, 이건 뭐 이래 복잡해 하고는 굉장히 덜트름하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이냐,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충만한 길이냐, 이건 금방 가려냅니다. 왜 가려낼 수 있느냐, 자 끝으로 17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내 양심도 가책받고 다른 형제의 양심도 가책받도록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천만에요.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상의 옳은 관계를 이루는 법칙입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평화가 뭐냐?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상의 우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태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평화로 표현됩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의로운 관계는 평화로 나타납니다.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 체험되는 열매입니다.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체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책받는 짓을 하면 이건 의롭게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가책이 오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행복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나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뭔가 그리끼는 행동을 보여준다. 형제의 양심에 무엇인가 아픔을 준다. 형제로 하여금 실망시킨다. 형제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길을 내가 앞에서 막아버린다 했을 때 그 관계는 우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와 나 사이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형제와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믿을 것이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형제와의 우러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비결입니다. 이것을 술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담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일날 어디 함부로 놀러가서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금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입고 싶은 것도 조심하고 형제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하면 참 굉장한 축복이 또 따라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로써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돼요. 얼마나 행복, 큰 행복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마음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고민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술을 끊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자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한 대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구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형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왜?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체험이 되고 내 가정에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담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싼값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지난주 오늘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하고 100번 결심해도 잘 안 되죠. 될 수 없어요. 목사나 뭐 평신도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뭔가 한 가지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거치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 사정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되는 문제를 되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여러분 각자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과 생각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행복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그마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포기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여 거치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멸시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해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